최근 전기아 타이거즈 원맨 선수였던 박경태가 팬서비스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선수들 출근할 때 요청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퇴근할 때 요청해야 돼요? 나는 이거는 그냥 솔직히 이렇게 1대1, 1대1로 딱 다이로 만나, 다이다이로 만나잖아? 그럼 난 무조건 다 해줘. 근데 막 한 3, 40명 뒤에 몰려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면 사실 좀 무섭긴 해.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1대1로 다이로 딱 만났어. 다이다이로 만나면 그러면 거의 100% 무조건 해주지.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막 저쪽에 이제 그 팬들 한 막 70명, 60명씩 막 모여있다?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지. 사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한 분을 해주면 우르륵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기 싫은 타기보다는 그 몰리는 게 싫은 것 같아. 몰리는 게. 차라리 이렇게 조금 좀 정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거 아예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가면 그냥 둘러싸이는 거 한 그 한 다섯 줄 정도로 이렇게 싹 돌려 쌓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여기 막 그 매직 긁혀지고 막 그 막 들 막 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조금 옛날에는 좀 피하고 그런 게 있었지. 뭐 KBO가 됐든 구단이 됐든 그 상황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야 돼. 둘러싸여서 사인해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 둘이 하는 말이, 야 쟤 뭔데 사인하냐. 그냥 진짜 가서 바로 그냥 그 관자놀이 때릴 수도 없고 팬이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선수들한테는 사인다니까. 과거 최정 선수도 팬을 폭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응원하는 팬의 음성을 욕설로 착각한 최정이 팬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고 현장에서 오해를 풀어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팬서비스가 좋지 않는 선수들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선수협회는 사인 의무 조항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격한 팬들의 문제라는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사인 요청하고 혹여나 거절당하면 영상으로 올리거나 커뮤니티에 여론을 조성해 팬서비스가 좋았던 선수조차도 악의적으로 모는 야구팬들도 있습니다.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였던 안지만은 개인 방송에서 일부 갑질하거나 몰지각한 팬들을 비판하며 선수와 팬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갑질하는 팬들에게 선수가 없으면 팬도 없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하지만 야구팬들은 안지만의 앞뒤 발언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렸고 기자들에게 기사화되어 팬서비스가 좋았던 안지만도 순식간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3천여 명이 참가한 팬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메이저리그처럼 연습이 끝나고 5분에서 10분 사인해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여전히 팬이 없으면 야구도 없기에 의무적으로 사인해줘야 한다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일부 소수 팬들은 팬이라는 이유로 갑질해선 안 된다. 팬들이 야구 선수를 동물 취급한다. 팬이 원하면 언제든 당연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인드는 바꿔야 한다며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